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퇴사, 회식, 시간외 근무 강요 등을 법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이번에 시행된 법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 안에서 해결해보자는 건데 작은 회사 직원이나 또 내가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불안한 인턴들이 과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가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해서 전부 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행, 상해 등에 해당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존재하긴 하는데 사용자가,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때 그 고용주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실 법률상 용어는 구직급여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실업급여라고 하니까요.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실 이직을 한다는 게 지금 회사와 완전히 별개의 회사로 가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전 직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것이 어떤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종사하는 산업계가 워낙 좁아서 그와 같은 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사실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근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해서 사실 법률 제정도 되고 사회적 분위기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영향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하고 계시면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건 사용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용주나 또는 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예시를 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막으로 확인하시고, 첫 번째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뭐 업무 영역이 아니라 상사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부당하게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의 행위, 이와 같은 행위들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뭐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상사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전부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때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용주, 사장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얼마나 뭐 유의미한 절차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누가 사장님한테 신고를 하고 신고 후에 후폭풍을 감당하려고 할까요? 이래서 반쪽짜리 법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장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하기보다는 사업장, 자기가 일하는 일터를 관할하는 고용청의 근로감독관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소를 위해 몰래 녹취하거나 사진을 모아도 되나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때는 고소를 하러 가면서 내가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당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가지고 가서 제출해야 됩니다. 사실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인데 수사 자원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보조할 목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그렇게 고소를 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는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녹음하거나 촬영한 사진, 동영상, 음성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대화를 녹음할 때에는 내가 대화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법적으로요. 내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내가 아무런 허락을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면 그건 명백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녹음하거나 아니면 촬영한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그 이후에는 뭐 사실 원칙적으로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거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에도 뭐 다른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 게시물들을 통해서 유포시킨다면 상대방이 그와 같은 행위를 빌미로 해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그 녹음 파일이나 사진, 동영상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소는 하고 싶은데 회사에 알려지는 건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수사는 원칙적으로 밀행주의라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아닌 회사는 고소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따라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회사에 알려질 위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회사에 가서 누가 나를 뭐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겠죠. 직장 내 괴롭힘을 고소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 원만하게 해결될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을까요? 사실 저는 거기서부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을 때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 내가 참고 지내거나 아니면은 사실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은 뭐 그리 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을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소하려는 시도, 사실 그게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도를 지나쳐서 너무 심해서 형법상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상해, 폭행 이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나도 앞으로 더 이상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선에서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가해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법률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 뭐 전혀 경제적 이익 등을 취하지 않고 말하자면 뭐 재능기부 같이 하는 건데요. 직장 갑질 119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직장 갑질 119에 뭐 오픈 카톡방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담 스태프들이 그 내용을 듣고 뭐 필요하면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직장 갑질 119를 찾아보고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머니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예 제가 성실히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법률 머니 코너의 존폐를 이어나갑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촬영했으면 하는 주제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영상 촬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oney rap.